아까부터 그 석포빌라인데 진짜 맞아요. 석포빌라 옆에 바로 석포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나왔는데 그게 분교예요. 거기가 사실은 제가 졸업 같이 한 동창생이 11명인데 지금은 또 불의의 사고로 지금 10명으로 줄었어요. 제 동창생이. 근데 이제 되게 지금 제가 그 학교를 가봤는데 지금은 정규생이 또 30명이라고 그러네요. 정규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년만 3명인가 4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석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교장 선생님 한번 아, 교장 해주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하는 얘기지. 많은 분들이 새천년 새 시대를 열어갈 명문 중의 명문 석포 초등학교 전사들아. 곧 있으면 우리 고3 형님 누나들이 수학 능력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석포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나중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우리 석포 초등학교의 이미지를 널리 저기 지금 우물우물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껌 씹는 거니? 너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아 해봐. 아. 너그껌 물고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하고 그러고 들어가. 들어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너 다시 나와. 이상입니다. 추억 소환이네. 추억 소환. 꼭 이런 고등 그 교장 선생님 아, 맞아요. 제가 이게 실제로 제가 다녔던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티브로 짠 캐릭터. 아 근데 그런 다 그런 이런 거. 톤을 가지고 그런 말투를 가진 교장 선생님이 꽤 많아요. 많아요. 전사들아. 그러다가 시간 쪽에 많죠. 저기 하고.